구멍 난 적도 있어요? 천공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. 진짜? 어머나.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녁 운동을 끝나고 선수들 이제 그 전용 식당이 있어가지고 식당. 가서 밥 먹는데 그때 당시 같이 운동했던 누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선수인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살 빼신다고 누나들이 다 남기니까는 그거를 이제 혼자서 막 먹다 아이고. 보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 양을 다 못 채웠는데 배가 아프니까 이거를 배를 잡고 먹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쯤 되니까는 이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아, 문제 생긴 거지. 그러니까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보니까 천공. 너 뚫린 거야? 뭐 왜? 왜? 이유는 뭐야? 원인? 너무 많이 먹어. 늘어나서 네가 늘어나다 못해 구멍 뚫렸고. 와, 너무 진짜? 많이 먹어. 그런 일도 생기는구나. 아 근데 수영 선수들이 진짜 많이 먹긴 먹더라고요. 많이 먹어요. 근데 그거 진짜예요? 수영 하고 나면 막 4kg 빠지고 막 3kg 빠지고 그게 맞아요? 원래는 그게 맞는데 사실 수영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살이 더 찌시는 게 끝나고 나서 그걸 참아야 되는데 한 만큼 드셔버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키위를 껍질도 안 벗기고 통째로 먹어요? 그 까실까실하지 않아요? 키위는 좀 그렇지 않나? 그래 그 이상하지. 털 같은 거 있잖아. 아 이거 좀 아니야. 사실 처음에는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그렇잖아요. 그래. 벌레 생기고. 네 맞아요. 맞아. 그거를 좀 예방을 해보고자 과일을 껍질 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키위 처음에 도전할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껍질 없으면 또 키위가 또 먹을 때 허전해요. 아 진짜? 아, 껍질에 그 맛이 있나 뭔가 그 있어요. 그리고 과일에는 껍질에 비타민이 가장 많잖아요. 네. 그리고 껍질 있는 키위랑 없는 키위랑 그 식감이 전혀 달라가지고 이제는 없으면 조금 허전하고 요즘에는 이제 망고를 또 껍질 먹어요? 네 먹고 있어가지고 망고를? 네 괜찮죠. 아니, 그럼 파인애플은요? 마지막까지 야 그래 야 천장 뚫려. 거기까지는 좀 아니 그 한번 수박은요? 그리고 계신 수박은 껍질 수박 껍질도 드세요? 수박은 드실 수 있나? 아니요 수박을 애초에 안 먹죠. 그래? 수박은 무조건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. 엄청나게 나오죠. 맞아. 아~